매거진 버라이어티에서는 작년 한 해 최악의 노래들을 선정했습니다. 인종차별과 정치적 이슈부터 음악적 측면까지 모두 종합했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들이 최악의 평가를 받았을까요? 점점 더 심해지는 이념 간의 대립, 이는 고스란히 음악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작년 한해 컨트리 음악은 부활과 동시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이슨 알딘의 Tried in a Small Town은 충돌의 불씨를 당긴 노래였습니다. Sucker punch somebody on a sidewalk, carjacking old lady at a red light. 도시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태를 꼬집고 시골에서는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용된 장면들이 이른바 좌익 세력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BLM 시위를 약탈과 폭동으로 표현했고 흑인 차별 사건이 벌어졌던 모리 카운티 법원이 등장하기도 했죠. 또 가사에는 총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과 도시와 시골의 분열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는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졌고 보수 진영이 결집하며 빌보드 1위까지 오르기도 했죠. 버라이어티는 분열 대신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진보한 노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노래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 계급의 서름을 노래한 Rich Man North of Richmond였는데요. What the world's gotten to for people like me, people like you. 조그만 시골 마을 일용직을 전전하던 무명 가수 올리버 앤서니는 그야말로 미국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블루칼라의 애환을 담은 노래는 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실제로 산업재해 피해자였던 올리버 앤서니, 빈곤과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유력 정치인들을 향한 울분을 쏟아냈죠. 물론 이는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 하지만 올리버 앤서니가 미국 남부 출신이고 여당인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워싱턴의 권력을 비판하면서 이는 자연스레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올리버는 자신의 정치 성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또다시 좌우 간의 대립으로 번졌고 보수 진영의 결집 끝에 결국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무명 가수의 인생 역전이라는 드라마를 남겼지만 동시에 정치와 음악이 얽히는 언짢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죠. 가사만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트래비스 스캇의 K-POP인데요. 제목만 보면 언뜻 실제 K-POP과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관심을 끌기 위한 낚시에 불과했습니다. 제목에서 K는 코리안이 아닌 마약성 진통제 케타민의 K. 따라서 이 노래 제목은 마약 막대 사탕을 의미하는데요. 가사 역시 실제 K-POP이 아닌 그저 마약과 섹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처링으로 참여한 위켄드의 가사가 한국 여성에 대한 비하와 오리엔탈리즘을 가리키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죠. 마약과 성적 비하, 인종차별까지 다수 매체에서는 이 노래를 2023년 최악의 노래로 꼽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카니의 신곡 벌처스 역시 원색적인 가사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I just fuck scooters bitch and we ran her like a lift. Just got pregnant in the threesome, so who's baby? 자신에게 불거진 반유대주의 논란을 비꼬는 가사. 버라이어티 측은 가사를 인용한 짧은 문장으로 선정 이유를 가름했죠. 이제는 대표 퀴어 뮤지션이 된 샘 스미스 역시 이번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바로 마돈나와 발표한 싱글 Vulgar 때문이었는데요. Vulgar.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이해 발표한 신곡 퀴어 문화인 볼과 드랙을 노래한다고 하지만 저속하고 무의미한 가사들만 난무했는데요. 버라이어티 측은 멜로디를 찾아볼 수 없는 노래라며 공허한 상징들만 남은 노래라고 혹평했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틱톡 스타 잭슨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른바 몸 긍정론을 내세우며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후속작 신데렐라 스냅드는 전작의 흥행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When the smoke cleared, every girl in the whole land woke the fuck up. 이 노래는 폭발한 신데렐라라는 제목처럼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제의식과는 별개로 가사 속 스토리텔링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디즈니 공주들을 모두 소환해 오글거리는 효과만 남겼다고 평했는데요. 디즈니 공주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억지스럽게 서사로 만든 것은 되려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도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표현 방식은 터무니없었다고 말했죠. 음악적 완성도에서 혹평을 받은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will.i.am과 브리튼 스피어스의 합작 Mind Your Business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뭉친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의 감각 역시 10년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will.i.am의 일렉트로닉 사운드는 현재 트렌드를 거스르는 작법이었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반복적 프레이즈는 향수를 일으키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버라이어티 측은 독창적인 요소가 없는 음악이라며 will.i.am의 감성이 2009년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을 선사했습니다.
세계적인 DJ 데이비드 게타는 Eiffel 65의 블루를 샘플링한 I'm Good Blue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곡을 샘플링하는 작법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후속작 Baby Don't Hurt Me는 실망감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하다웨이의 1993년 히트곡 What is Love을 샘플링한 트랙. 이 노래는 발매 당시 영미권을 강타했고 이후 꾸준히 컨텐츠로 재탄생하며 불멸의 히트곡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버라이어티는 데이비드 게타의 트랙이 뻣뻣하고 활력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아무 의도 없이 만든 클래식의 재창조라고 혹평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클럽 사운드를 재패한 데이비드 게타가 발을 헛디딘 순간이라고 덧붙였죠. 주목받는 래퍼 코이 르레이 역시 이번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바로 My Body라는 트랙인데요. Don't fall in love with me, I do not have time. That's expensive pussy, so you gotta. 이 노래는 레슬리 고어의 1963년 히트곡 It's My Party를 샘플링, 퀸시 존스의 프로듀싱 아래 탄생한 이 곡은 20세기 최고의 노래 꼽히는 등 클래식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올드 샘플을 힙합으로 탄생시킨 코이 르레이, 하지만 명곡을 샘플링한 것 치고는 무의미한 가사들이 난무했고 육체적 관계를 노래하는 이 곡은 힙합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낭비적 가사의 전형을 드러냈죠. 버라이어티 측은 코이 르레이가 별다른 의미 없이 향수에만 기댔다며 과거 래퍼들처럼 신선한 트랙을 만들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작곡법을 활용했지만 부족한 완성도를 드러냈던 그라임스의 I Wanna Be 소프트웨어, 실패한 샘플링으로 평가한 킴 페트라스와 니키 미나제의 언론, 비슷한 형태와 지루한 트랙이라 혹평한 드레이크의 Search and Rescue 등 다양한 노래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혐오와 인종차별, 전반적인 분열과 게으른 샘플링, 난잡한 가사 등 2023년 음악이 다양한 형태로 끔찍하게 나타났다고 말을 전했습니다.